집주인 울린 뻐꾸기 가족,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뻐꾸기의 습성 잘 아시죠? 그래서 미움을 받는 새가 바로 뻐꾸기인데요. 남의 둥지를 탐한 뻐꾸기는 미움만 받지만 남의 둥지를 탐한 사람은 입건이 됩니다. 김태은 변호사가 어떤 사건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편하게 삽니다. 이런 뻐꾸기가요, 실생활에서 나타났는데요. 바로 뻐꾸기 가족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고 있는 윤모 씨, 50대 여성입니다. 그 윤모 씨와 윤모 씨의 딸은요, 해운대에 있는 고급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합니다. 보증금 중에 일부만 계약금, 가계약금으로 내고요. 첫달 월세만 지급합니다. 그러고 나서 집주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리가 입주일이 일주일 남지 않았냐. 나머지 잔금은 그때 준다. 하지만 내가 먼저 이사를 좀 들어가서 집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열쇠를 받습니다. 단순히 집 수리만 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는 열쇠를 받고 나서 이사를 하고 거주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월세를 내지 않아서 집주인이 찾아가 보면, 그러면 계를 풀어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또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내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달 월세만 내고 1년씩 살곤 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한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단지에서 이 윤모 씨들은요, 뻐꾸기 가족이라고 부동산 중개업자들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법적으로는 살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하지만 명도소송이란 것이요,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1년, 2년 끌 수도 있습니다. 즉, 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지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해운대 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까지 되게 됐는데요. 글쎄, 집주인 입장에서는 먼저 집 수리를 좀 한다고 하니까 잔금 약속일보다 일주일 먼저 집 열쇠를 준 건데,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결국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자, 세입자 여러분, 물론 집 수리를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계약서에는 약속은 지키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까지 김태현의 사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뭐 애완견 네 마리를 풀어서 네. 집주인을 못 오게 했다고 그러고, 네. 또 실제 집주인이 찾아온다고 그러면 그 열쇠 구멍에 못을 박았대요. 네. 문을 못 열게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의도적인 장기 체납, 월세 뭐 이런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하고 뭐 지금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고소를 당했으니까 이 네. 집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아파트, 고급 아파트, 이 주상복합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행동을 했었고, 또 의류 옷을 파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실은 그 상점, 옷가게도 마찬가지 수법으로 이제 네. 계약금과 일부 돈을 주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눌러 앉는 뭐 이런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나온 오늘 혐의의 저것은 굉장히 일부분의 거고요. 저런 사건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이제 이게 경찰 조사에서 이제 밝혀진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하고 뭐 관련이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글쎄요. 겁니까? 뭐 전월세가 오르고 있다기보다도 이제 그 무주택자 네. 이분들이 그 체제 생계를 보통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제 주택을 구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대개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이분들은 주로 외곽 지역으로 쫓겨나는 입장인데, 아마 개인적인 허영심이라든지 또는 가운데 도시권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아마 복합이 돼가지고 계속 이런 형태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저 뻐꾸기, 이제 해운대 뻐꾸기라고 이제 하던데, 저분들은 사실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거랑 관련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상승한 그런 부분들은 정말 본인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나 진짜 여기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좀 버티겠다, 이런 게 있을 텐데, 저기는 최고 아파트입니다. 네. 꼭 저기 안 살아도 되는 것이거든요. 네. 저 사람도 저러면서도 차는 외제차 끌고 다녔다고 그래요. 아, 외제차 네, 외제차 끌고 맞습니다. 다녔다는 네. 거고, 그리고 저기 이제 고급 아파트, 이제 무슨 시티라고 붙은, 거기만 이제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정말 또 이제 재밌는 사례가, 저기 이제 집주인이 현관문을 뜯었다는 거예요. 안 열어주니까.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커튼을 치고 살았다는 거죠, 거기. 뜯은 현관문 자리에. 예. 그 정도로 저는 어떻게 보면 참 좀, 죄질이 안 좋죠, 사실 아,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제로 악의적이라고 폐쇄시키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명도소송 제기합니다. 그럼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임을 안 냈으니까. 근데 소송이라는 게요, 피고 입장에서 재판 몇번안 나오고 이러면 또 시간이 밀려서 몇달 끌거든요. 그럼 이제 확정 판결 나올 때까지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뭐 1년도 넘게 걸리죠. 그렇게 하고 집행관이 나가게 이제 드러내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버티면은 네. 요새 또 인권 침해가 문제가 있어서 집행관들이 그 사람들 뭐 팔다리 잡고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걸 악용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이고 2년이고 버티는 겁니다. 명도소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명도소송을 하면서 또 다른 뭐 전치 3주, 4주를 끊어서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매할 때도 명도소송을 하면은 주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건데, 아마 이때까지 이 피의자 같은 경우에 다른 집에서 돌아다닐 때
400에서 500만 원씩 부동산한테 받고 네. 이사 가지고 받고 이사 가지고 네. 했단 말입니다. 그 돈으로 또 계약금 내고. 네, 또 계약금 네. 내고. 그러니까 이번 집에서도 아마 끝까지 명도소송 붙었으면 또 500만 원 받아서 그 돈으로 딴 집 갔을 그럴 확률이 굉장히. 왜 그런데 저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부동산 일대 주로 고급 주택가를 다녔다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충분히 방어도 하고 그렇죠. 순제로 대응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부동산을 알아봤더니 그 집주인이 유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더 그냥 구독자한테 됐으니까 뭐 더 이상의 피해는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